네 번째 그 예측인데 네. 이번에는 민주당을 142, 156, 168에 이어서 이번에는 171석으로 봤고요. 네. 조국 혁신당이 14석 비례해서 네. 상당수를 가져가는 게 되는 거고요. 네. 국민의힘을 108석으로 봤습니다. 네. 지난번 같은 경우는 법여, 법야를 갖다가 120대 180으로 봤는데 네. 지금 110대 190으로.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. 점점 네.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예측치를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. 아, 이게 국민의... 지금 얼마나 화제인데요 지금. 국민의힘은 뭐 100석도 안 된다는 듯 자기들은. 아니 그거야 뭐 자기네들이 건데 오늘 최종적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. 민주당 지역구 166석입니다. 166석. 네.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13석. 국민의힘 지역구 85석. 국민의미래 16석 그래서 101석 총 국민의힘이 얻을 것 같다. 녹색정의당 1석 새로운 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조국혁신당 13석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당 득표를 기록을 해서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을까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진보당이 부산 연제에서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서 거기 1석 무소속 최경환 전 의원 경산에서 한 명 해가지고 저는 총 300석을 요 정도로 그럼 여야가 몇 석 되는 겁니까? 199대 101이에요. 199대 101. 네. 근데 199에서 민주당은 그 비례까지 합하면은 몇 석이죠? 166에다가 13석을 더하니까 179요. 지난번처럼 한 180석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100대 200. 네. 거의 그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칫 설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대표님. 국민의힘이 지역이랑 비례 합쳐서 99석이 되고 최경환 의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최경환 의원까지 딱 하면 100석 개헌 저지선 되잖아요. 또 그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.